장식 양시장 약간 엇갈린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의 하락폭이 꽤나 깊은데 오늘 코스닥은 1% 이상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약 420개 정도, 그리고 내려가는 종목이 1,100개 정도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장인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시장 체감상 더 하락하는 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수급 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수혜주 찾기에 분분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대거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런 투자 포인트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최윤 앵커가 오늘 시장에서 꼭 주목해야 될 이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산 관련 이슈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주가는 오늘 시장에서 10%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안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약 30%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의 지분을 약 46% 정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두산이 실질적으로 두산 밥켓의 지분은 얼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두산 내에서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 두산 밥켓입니다. 매출이 10조 원대인 기업인데요. 지난해 매출은 8조 원대, 그리고 2년 전에 매출은 7조 원대를 기록한 아주 긍정적인 기업입니다.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서 새로운 신설 법인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지분을 46% 그대로 두산 밥켓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합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두산은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42%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켓의 지분을 100%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두산의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밥켓의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두산이 앞으로 두산 밥켓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산 밥켓의 실적이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요. 이번 해 2024년에 두산 밥켓의 실적은 10조 원대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은 이번 해에 그보다 200분의 1 정도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더 안 나오는 기업이 실적이 더 많이 나오는 기업을 100% 자회사로 가지고 가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주주분들이 이게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합병을 할 때 실적이 기준이 아니라 전체 시가총액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사실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분할 합병 오해 마라, 좋은 거다라는 오히려 이러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권사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 상승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대감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건설 장비 무인화든 두산 로보틱스와 공동 개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는 전혀 접점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두산은 밥켓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두산이 앞으로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사업 개편이 성공하게 되면은 두산과 로보틱스에는 수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두산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두산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좀 크게 반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1%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10%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두산 밥켓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 발당을 크게 하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인적분할 소식과 함께 어제장에서는 10% 넘게 내렸습니다만 오늘 반등세도 크지 않습니다. 1.6%의 반등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제 3% 올랐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3%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23%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사실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많은 증권사에서 결국에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적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자회사로 100% 이상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만큼 재무 구조가 더 나아질 것이고 그 돈으로 증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두산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에 모든 시장은 트럼프에 대한 트레이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깊게 지금 쌓여있는 모습인데 그럼 트럼프 트레이드는 무엇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에 힘을 보태면서 관련 수혜주로 언급되는 기업들에게 큰 베팅을 하는 투자 방법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관련 수혜주와 피해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 가상화폐, 그리고 전통 에너지 관련주들, 방산주들은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주로 거론되는 2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는 오늘도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종전을 원한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분석이 많고요. 시장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대통령 유세현관 중에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면 1월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로 인해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초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요. 휴전을 좀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헝가리 총리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고 친러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이러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22%가량의 급등세가 장중에 포착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스마트시티 4.0에 대한 MOU를 맺은 기업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을 향해서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요. 젤렌스키와 관련된 이슈도 오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월에 2차 평화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 러시아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초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에서는 러시아가 불참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이 트럼프를 향한 뉘앙스가 이번 뉘앙스랑 다소 달라진 점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당한 평화협정을 강요하게 된다면 루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지난밤이었죠. 지난밤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협력하겠다,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로 변화한 이 스탠스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빠르게 종식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비용은요.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000조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만 집계된 게 21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력을 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과 관련돼서 다양한 협상과 그리고 수주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 역시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우크라이나는요,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세제 혜택을 많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외국 기업에 면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건설 기계들이 들어올 때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러한 세금을 받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재건을 다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를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토지 사용 우선권을 주고요. 최대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안을 많이 내놓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의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그냥 반짝하는 테마주 아니야?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테마주로 멈출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실적이라는 가시화된 수치를 뽑히면서 이로 인해 다시금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의 흐름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